이번에 조금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. 인플로이즈로 하죠. 그리고 옛날 방식인 VAR로도 그대로 가보겠습니다.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뽑아내고 싶은 것은 이 증부입니다. 세 번째 아니죠. 첫 번째로 하죠. 첫 번째 엘리먼트인 오브젝트죠. 첫 번째 엘리먼트인 오브젝트에서 세 번째 프로퍼티인 페이먼트 이 정보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. 자, 그런 경우에 예전에 했던 방식은 VAR에서 어떤 뭐 페이먼트 1 해서 하는 방법이 employees에서 첫 번째 엘리먼트니까 제로가 되겠죠. 제로가 되고 그 중에서 페이먼트 정보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. 그러면은 페이먼트 1에 여기 정보가 들어가게 되죠. 콘솔 로그 해보겠습니다. 로그를 해서 여기에 페이먼트 1입니다. 하면은 이렇게 첫 번째 거 그죠? 세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어레이가 하나 보출되었죠. 근데 이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도 지금 이제 ES6에서는 다른 방식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어레이와 오브젝트가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. 일단 어레이에서 첫 번째 원소로 가져오는 방식 그건 뭐였나요? 그럴 때 일단 똑같습니다. const a라고 하겠습니다. a에다가 첫 번째 어레이를 가져올 거잖아요. employees의 첫 번째 엘리먼트를 가져오는 방식. const a를 excuse me. 여기를 좀 다르게 바꿔줘야 되겠죠. 어떤 식으로 바꿔줬나요? 이게 지금 제일 밖에 있는 것이 어레이잖아요. 그러니까 어레이 형식으로 가져줘야 됩니다. 어레이로 바꿔주면 그러면은 A에 들어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employee의 첫 번째 엘리먼트가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A를 한번 처리해보자.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하나 통째로 들어와 있죠. 그죠? 오브젝트가 하나 통째로 들어와 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원하는 건 뭔가요? 이 중에서 첫 번째 엘리먼트의 페이먼트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다가 다시 오브젝트를 이렇게 싸주고 프로퍼티를 불러와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프로퍼티 이름을 페이먼트라 해주면은 여기 페이먼트가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다시 페이먼트를 한번 페이먼트는 그러면은 첫 번째 어레이에서 첫 번째 엘리먼트인 오브젝트의 세 번째 프로퍼티가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죠. 볼까요? 세 번째 프로퍼티가 들어와 있죠. 번째 엘리먼트 이거죠. 세 번째 엘리먼트의 페이먼트 정보를 가지고 싶다고 한다면 똑같습니다. 이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점을 하나 딱 찍어주고 그러면은 페이먼트에 들어와 있는 것은 두 번째 거, 첫 번째 거, 두 번째 페이먼트 엘리먼트 이런 녀석이죠. 이 페이먼트가 들어오게 됩니다. 또 2000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. 따라서 2000으로 시작하는 게 나타나죠. 그리고 세 번째 걸 뽑고 싶다. 그러면은 하나 더 찍어주면 되죠. 그러면 세 번째 페이먼트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엘리먼트의 페이먼트 3000으로 시작하잖아요. 3000 시작하는 것이 빠져나오게 됩니다. 이런 이제 알고리즘을 이해를 해두시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코딩을 할 때 이러한 기술들을 가져다 쓰게 될 겁니다. 쓰게 되면 그때 이런 테크닉이 있었지 이렇게 기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.